예전 여기 또 뭐 유명한 버거집도 있었는데. 근데 또? 많이 바뀔 것 같아. 막 이 집이었다가 저 집이었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건물들도 좀 틀려졌어요. 해방촌 바로 반대 밑에가 홍암동이고 홍암동에서 거기로 용산 거기 부대 게이트가 있어요. 용산 미팔군에 저희 아버님이 근무했고 해방촌에서 친구 사는 친구도 있었고 그 반대쪽에 이제 내려가면 경리단이잖아요. 제가 이제 경리단 가게도 운영하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랐던 동네라서 한번 보여주고 싶고 이제 베니타한테도 베니타가 한국에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에 살았던 데서 보여주고 여기 이제 제가 있었다. 나 많이 바뀌었다. 섞였나 보네. 어, 형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요.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저 여자친구 베니타. 어,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봤어. 가사 초반에 모델 했을 때. 디렉팅하고. 송지효 선생님 그쪽. 친구. 지금은 아직도 그쪽. 아니 이제 나 저기서 애견 패션. 아, 애견 어? 베니타가 애견 그 옷들 그거 하거든요. 애견 옷이 아니지. 아동이지. 아동, 아동. 아동. 애견은 뭐지? 강아지. 아, 애견. 오케이, 오케이. 제시. 아동, 아동, 아동. 한국말 다시 배워야 돼. 반가워요, 형님. 언제 결혼? 결혼 취했어요? 결혼 아직이요? 아직. 언제? 저. 안녕. 오, 이쁘다. 애견샵 다니는. 어, 알아보는 거야. 어, 아, 근데 너무 알아보네. 잠깐만, 다혜씨 재롱 아저씨랑 사진 하나. 네, 형님 중간에 너도. 가운데. 어. 얘도 찍고 싶어서. 아유,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지자로는 있다 봐. 보여? 어, 어. 지자로는 5,500원. 지자로는 좀 살까, 그러면? 갖고 갈까? 네, 그냥 지자로는 소스 혹시 따로 이렇게 담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은 아는 것 같은데? 어? 아는 것 같아. 어떻게 아는 것 같아? 옛날에 저희가 원래는 위에다가 뿌려낸 다음에 양파하고 고수를 다 얹어드렸는데. 아, 네, 네, 괜찮아요. 네. 학생 때 진짜 좋아했어요. 네? 학생 때 진짜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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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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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들었지? 나 제롬이야. 여기 웃긴 게 저거 뭐지? 저 뭐라고 그러지? Those pots? 아, 항아리? 항아리, 어. 항아리 계속 있어. 이런 항아리들. 여기가 저기가 경리단이야. 아, 이게 경리단이야? 어. 아, 이런 데서 화보 찍고 싶다, 그치? 아, 이런 골목 진짜 너무 귀여워. 어때? 오빠 좋아. 옛날 동네? 좋아, 좋아. 이제 지하철 내려간다.